아니 요즘 막 해외에서 되게 핫한 게 있길래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좀 많이 무서울 것 같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백룸 맵이죠. 백룸 맵이고 이렇게 자 이제 뭐가 나올 거냐. 제가 뭘 하나 소환을 할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시작하면 와 깜짝이야. 와 너무 빠른데? 자 지금 이게 도망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어디? 어디? 여기 백룸 그거다. 연구실이죠? 그렇게 백룸에 갇힌 홍신에만은 고통받기 시작했다. 얘는 저를 계속 찾아올 거예요 지금. 에이싱크 돌아다니게. 여기 갇히면은 큰일 나는 거죠? 나가는 길이 없다.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진짜로. 와 나 이거 근데 이거 케인 픽셀즈처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그거다. 내려가면 그거 있나? 그거? 다음 맵? 오 있다. 대박. 여기 그거잖아요. 그거 제가 했던 여기 그 사람 비명 소리 들려가지고 했던 곳이죠. 너무 신기한데? 이 집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었죠. 케인 픽셀즈에서 이 집이었어요. 여기서 이쪽 들어가면은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맞죠 이거? 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거 뭐야? 여기서 이제 엔티티가 튀어나와서 도망을 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씨! 개수를 느려보... 들려 지금 개수를 많이 늘려놨거든요 제가? 온다 도망가야 돼요. 진짜로 도망가야 돼. 어디야? 온다! 소리 들려! 온다! 으악! 이쪽으로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갈게요. 도망갈 수 있어요. 제발! 아이씨 걸려 자꾸! 제발! 연구실에서 탄생. 안돼! 이것들 이렇게 너무 어떻게! 아니 이러면은 반칙 너무 많이 소환했나? 자 피해 볼게요. 자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아 큰일 났다. 아니 여기 왜 있냐고! 여기! 피했죠. 완벽한 컨트롤로 피했어요. 홍신에만은 그렇게 컨트롤로 피하게 되는데 우와! 세 마리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홍신에만 도망을 가게 되는데 몇 마리야? 으아! 제발! 자, 여기! 으아! 잠깐만요. 으아! 미친! 으아! 씨! 어이, 뭐야! 안 올라가!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야, 이거 진짜 장난. 이건 아니야. 나가는 길이 없어. 이 맵 아닌가 봐요. 이 맵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열린다. 숨어야 돼. 왔다. 깜짝이야. 나 이거. 아니, 제가 진짜 못하겠어, 진심. 아니 왜? 와, 큰일 났다. 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